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박이라 하기보다는 좀 괜찮게 흘러가는 띠들, 용띠들 작년에 풀리지도 않고 고생들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뭔가 대뜻하면서 마무리도 안 되고 문서 아니면은 사람들 때문에 유난히 걱정거리가 많고 갈등과 이런 생각들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결정을 못하는 막 문서는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잡지도 못하고 막 그런 세운이었거든요. 자, 21세 경진생들. 1월에서 6월 초반까지는 경자년이 와도 그닥 그렇게 썩 좋은 기운은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초반기 때는 딴 게 아니라 이제 병원 가실 일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작년에 기운이 다 들가신 상태라서 후반기에 기운은 좋기 때문에 학업생들은 연인이 생길 수가 있고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의 문이 열려가지고 취업에 있잖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뭐 대학교를 진학은 안 하고 취업으로 돌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학생들은 내년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운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자년에는 그래서 경자년에는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33세 무진생 숫자 3은 소송주를 보거든요. 근데 이 소송주는 작은 문서, 차 문서라든지 작은 가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소한 가게들 그런 문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단 큰 문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작은 문서는 괜찮거든요. 소송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차를 바꾼다든지 뭐 조그맣게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그런 거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변동수가 들어온다. 자, 하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그 이동이 나쁜 변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좋은 변동으로 들어오니까 좀 옮겨도 괜찮을 수가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45살 이제 병진생을 보겠는데요. 작년수에서는 문서를 두고 걱정거리가 유난히 많았을 거고 이 문서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올해는 문서운, 직장운, 사업운 모든 것이 슬슬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데 좋은 일 그때 항상 마장기입니다. 올해 이제 기해년에 기운이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이제 한 번을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경자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항시 방심은 금물. 이제 그 마지막 운기까지 동지석 달까지 잘 보내시면은 내년에는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다 좋을 것 같아요. 경고망동하면 안 되니까 음력으로 3월 달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시작하시더라도 4월 달부터 작년에 기운은 다 가고 이제 경자년에 기운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뭐든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7살 갑진생들 대성조운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데 57에는 이제 50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대성조운이 들어온다. 부동산의 문도 열리고 하던 일도 멈춤이 있었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운이 될 거거든요. 사업하셨던 분들, 좀 힘들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문이 열립니다. 환하게 열리니 축하드립니다. 이혼하셨던 분들, 또 혼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경자년에는 아주 좋은 인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운도 될 것이니까 그때는 꼭 잡으세요. 자, 그리고 60억 임진생들. 금전에 운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 70을 바라보시니까. 근데 내년에는 다른 게 아니라 금전 보다는 일신을 좀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홉수잖아요. 아홉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홉수에 대박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금전운보다는 낙매수가 좀 들어있어요. 그럼 낙매수 뭐냐? 계단이라든지 좀 미끄러질 수가 있고 다리에 또 낙매수가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이 이제 저하고는 좀 맞거든요.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제 합의가 되고 하는데 용 이렇게 많이 하고 났는데 좋은 일이 좀 많았어. 용들이 솔직히 그렇잖아. 물을 또 이제 가까이 하고 이런데 내 띠하고는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선호를 해요. 용을.